근데 나는 난 그걸 알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마음에 들거나 호감이 들면. 있는 그 이성이 나오면 꼭 자기들끼리 껴놓고 어쩔 줄은 몰라 해 막. 이게 아니고 여자들이 약간 불안하면 알았어. 아 언니 왜 그러세요? 아 언니 왜 그러세요? 아 언니 왜 그러세요? 아 언니 왜 그러세요? 절로 가, 절로 가. 미주 화이팅! 미주도 잘해 이거. 뭐야? 준비 시작. 시작. 개인기 하나 또 해줘. 음악 필요 있어요? 아, 조금 제대로 좀 필요 있어요. 아, 어떤 음악 들어요? 아, 주인공이요. 주인공? 아, 울자, 울자. 울리냐, 울자. 제대로 하려고 그러네. 아, 원래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일이 좀 커지네요. 이해 좀 해. 야, 음악을. 어머, 제발. 어머. 수치했어? 어머. 야, 근데. 야. 오늘 무슨 사원체육대. 아니 근데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? 아니 이 정도의 개인기 필요 없다고. 아니 잘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상하지? 잘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가 뭔가... 없다고. 너무 잘한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. 와 던져 이제 빨리 던져. 아 좋아. 잘한다. 이제 이상형이요? 네. 저는 저는 키 크고 하얗고 저보다 한 살 많고 이름이 허웅이라고. 아, 나 진짜, 아,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꼴보기 싫어. 그러면 허웅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첫 만남, 저 그 첫, 미주? 첫 느낌. 아니야, 나는 첫 느낌은 틀렸어요. 야, 그래도 차이가 안 해. 아이고. 아, 미주. 아, 미주야, 아깝지만 오늘은. 연이 아니다, 연이.